마지막으로 옵션 보겠습니다. 옵션. 옵션 또 나눠서 찍었는데요. 일단 키보드 설정 먼저. 시선의 속도, 시야 양, 위아래 반전, 키 조합. 설명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근접 무기 C, F, 전술 능력 Q, 하차 사용 E, 장전 R, 탈출 X, 타이탄폴, AI 모드, 타이탄 코어 V, 미니맵, 전체 미니맵 표시 M, 무기 변경 휠, 휠 다운, 1, 2, 3, 당연히 무기 줍기가 G로 돼 있고요. W, S, A, D, W, S, D 당연하고 Shift, 스페이스, 앉기는 컨트롤. 좌회전, 우회전 다른 거 없고요. 네, 이렇게 기본 키 세팅이 되어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달리기, 항상 달리기. 항상 하겠습니다. 항상. 음악 설정 일부, 자막 설정. 자막 설정이 왜 안 돼 있나 했다 그래. 이 기능을 해제하면은 벽에 막히면 소리가 조용해짐. 설명해주는 거 좋네요. 설명해주는 거. 동시에 재생되는 소리 품질을 낮추려면 동시에 재생되는 소리의 많음, 적음, 높음, 많음으로 되는 게 좋겠죠. 뭐 이거는 전반적인 볼륨, 멀티플레이어, 캠페인 볼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로비 음악, 영상 설정, 아군과 적군의 색깔을 조정해 알아보기 쉽게 합니다. 정록 색약, 다른 정록 색약. 이거는 색약 모드인데 이것도 한번 건드려보면은 상대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작게 해놓는 게 좋겠죠. HD는 HUD는 네. 밝기, 전차 화면 창모드밖에 없고요. 와이드 스크린 레터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면 무조건 720p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도 튜토리얼은 720p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텔레비전 안티를 좀 높여볼게요. 수직은 무조건 해제를 하세요. 시야 범위는 살짝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음, 매우 높음. 4, 높음, 높음, 설정.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게 없네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보통 높음, 높음 이렇게 해두고. 멈춘 것 같은데 살짝. 일단 뭐 여기까지 옵션이구요. 아예 멈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네. 됐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된 것 같네요. 살짝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 옵션입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